가로니다가.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예, 배신한 사람의 그 상태가 뭐냐면, 자기 유익만 생각하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너는 지금 무슨 구제를 뭐 가난한 사람 쓸데없으려고 있냐? 그걸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예. 이걸 모르는 거야. 예. 그러니까 화를 확 낼 때 마귀가 틈을 탁 탄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조심할 게 있는데 화내는 거 조심해야 돼. 아마 그런 통계는 없지만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마 없을 거야. 내가 볼 때 부부가 화만 안 내면 이혼율은 99% 없어집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러니까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이혼했다. 없어. 그건 없어. 그건 없어. 내가 볼 때는 전부 뭐를 내요? 화, 화, 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만큼 부부가 살면서 내가 아내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정식으로 사과한 게 하나 있어요. 정식으로. 여보, 정말 미안해. 뭐가? 용서해줘. 뭐를? 당신한테 화냈던 거. 다 말로 해도 되는데 왜 화를 냈을까? 그것이. 내가 이렇게 말하고 또 화를 안 낸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깨달았어. 자, 그리고 난 변화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됐는가? 우리 누나 딸이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어요. 내 조카가. 그 주례를 나보고 서라는 거예요. 누나가. 그래서 누나, 토요일 날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그 주례 하나 서겠다고 내가 서울까지 어떻게 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목사님 시켜. 그랬더니 아, 동생이 좀 서줘. 그걸 그냥 뭐라 그러길래 대전에 있는 약속을 사정해서 또 밑으로 내리고 위에 있는 약속을 사정해서 벌려서 시간을 만들어 놓고 KTX로 서울까지 가서 택시 타고 예식장을 가서 거기서 결혼도 하기 전에 사진을 미리 찍었어. 왜냐하면 끝나고 찍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결혼식 주례가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또 택시 타고 서울역에 와서 KTX 타고 내려와서 또 대전의 주례를 007 작전하듯이 했어. 자, KTX 타고 이제 서울역을 갑니다. 천안쯤 왔는데 집사람이 열차 안에서 대뜸 뭔다는 소리가. 여보, 어떻게 어떻게 왜? 축의금 안 놓았네. 내가 옛날 같았으면 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어요.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응? 아니, 사례비는 다 받아서 쓰면서 정신 좀 차려, 이 여자야! 내가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어. 근데 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여보, 괜찮어. 내가 다 준비했어. 그리고 내가 축의금을 준비 못했으면 당신 잘못이 아니여. 외조를 보던 내 잘못이지. 그랬더니 나보고 시집을 잘 왔다고, 시집을 잘 왔다고. 그때 내가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여자들은 장경동 목사의 아내라는 사실로 인해서 시집을 잘 왔다고 안 하고 장경동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를 봐서 시집을 잘 왔다고 그러더만. 그럼 왜 나는 그렇게 뭐라고 안 했냐? 이것 때문에 그랬어. 뭐냐? 어차피 축의금은 갖다 주면 되잖아. 그래서 못 갖고 갔으면 누나 급하게 오더라고. 돈도 못 갖고 왔네. 지로번호 좀 가르쳐줘. 돈 보내줄게. 그러면 되잖아. 어차피 보내주면 될 거를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열차 안에서 멍청하네, 영리하네, 돼지 같네. 아니, 축의금이 중요해, 아내가 중요해. 바로 그거요. 바로 그거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진짜 남자들이요, 얼마나 모르냐면 부부가 어디를 갈 때, 부부가 어디를 갈 때 이게 여자는요, 딱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자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자는 뭐 부엌도 어느 정도 가스불도 끄고 정리하고 뭐 그다음에 화장도 뭐 하고 막 바빠. 그러면 남자가 여보 빨리 화장해. 내가 부엌은 알아서 할게. 이래야 되는데 히따 옷 입고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있어요. 누가 누르라고 했냐고. 자기가서 누르고 이제 누르고 있으니까 오래 서 있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딴 사람이 누르면 안 가면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뭐하고 있냐 빨리 안 나오고. 처음에는 그게 점잖게 말해. 근데 여자가 그렇게 생각만큼 빨리빨리 움직여지기가 쉽지 않잖아.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뭐하나 빨리 안 나오고 있어. 아 누가 그거 붙잡고 있으랴. 하려면 말아봐. 그게 싸울 일이냐고. 맞아요 들려요. 너무 모르는 거야. 남자는 여자를 부르고 여자는 남자를 부르고 너무 모르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요. 왜 화를 내면 안 되냐. 딱 성경에 이런 중요한 구절이 있어. 에베소서 4장 26절 정말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마귀가 사람의 몸에 틈을 타서 들어올 때가 언제냐? 성경에 딱 저렇게 한 군데 나와 있어. 화낼 때, 혈기 낼 때. 근데 옛날에는 주로 남자들이 화를 많이 냈는데 요즘엔 그것도 아니오. 여자들이 오죽하면 광고에도 나온다니까. 광고에도 마누라 마누라 열내지 마. 우리 두 주먹을 펼끈 치고 우리 이렇게 한번 다짐합시다. 내 평생에 화내지 않으리라. 옳지. 시작. 거기는 왜 안 오는가. 거기 때문에 한번 더 하는 거예요. 시작. 아, 물론 이렇게 말은 해도 쉽지 않아. 그렇지만 말이라도 해놓자는 거지. 옛날 공자님께서도 미리 말을 해놨어. 2000 몇백 년 전에. 인일 시지분이면 면백 일지운이라. 시작. 여러분은 절대 서울로 이사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산에서 살아야 되겠어. 어? 그 머리 가지고 서울 갔다가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더느니라. 그 말이 딱 맞는 게 지난번에 땅콩 그 아주머니. 에? 진짜 참 그분은 아유 그냥 뭔가 하여튼 마음에 안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막 혼내고 어? 그냥 혼내고 좀 잘 하세요. 에? 자, 잘 해봅시다. 네 하고 그냥 왔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돌려 비행기 내려. 그거 한번 해놓고 그냥 엄청 어려움을 겪죠. 겪었죠. 그게 뭐 하나 컨트롤이 안 돼서 그래. 이 화. 딱 맞는 말이잖아. 딱 맞는 말이잖아. 아, 그러니까 이 감정 중에 화를 참. 그래서 이게 어, 홧김에 서방질 한다 뭐 그런 말 있잖아. 그런 말 있죠. 왜 모르는 신용하냐? 에? 그러니까 먼 김에 홧김에. 그러니까 화만 안 났어.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먼 김에 예수님 바른 거예요. 지금 홧김에. 가인이 먼 김에 아벨을 죽인 거예요. 홧김에. 아 이게 전부 보면 원형 마귀가 틈을 탈 때 인간에게 갖는 감정이 화낼 때. 그게 또 증명이 되는 게요. 진짜 화를 많이 냈을 때 눈동자를 보세요. 살기가 등등하죠. 몸이 푸르 떨리고 그게 이제 마귀가 틈을 타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배신도 보면은 서운함이 있어. 서운함이 그냥 배신은 그냥 서운함이. 사무엘하 14장 24절입니다. 시작.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강호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왕이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 압살롬이 그런 사건을 이후로 28절에도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왕이 계속 자기를 안 보니까 이제 거기서 배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배신을. 네. 배신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 배신자들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작. 예. 배신해갖고 잘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요셉과 형제들을 한번 봅세요. 네. 자, 요셉과 이 형제들을 보면 누가 누구를 배신했어 지금? 형제들이 요셉을. 그러니까 누가 잘 되고 누가 안 되겠어? 그 상식이지. 요셉을 바라보는 형제들이 잘 될 리가 없잖아. 그렇죠? 잘 될 리가 없어. 네. 창세기 42장 21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그러니까 요셉을 바라보는 이 형제들에게는 항상 뭘 가지고 살아? 괴로움. 이 괴로움을 다르게 표현하면 죄책감이네. 이게 배신 한 사람은 마귀가 함께 하지만 배신 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시작. 그래서 내가 한 말 있어. 배신 당하더라도 뭐 하지는 말자. 배신하지는 말자. 욕을 얻어먹더라도 뭐 하지는 말자. 욕하지는 말자. 얻어맞더라도 뭐 하지는 말자. 때리지는 말자. 여러분 어쨌든 욕을 많이 얻어먹으시기를 바라요. 아, 저도 좀 유명해지긴 했나 봐. 나도 욕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더라니까. 근데 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별로 욕할 것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나를 욕할 게 뭐 있어. 내가 무슨 뭐 목사가 뭐 뭐 정치를 합니까? 뭐 그냥 그런데도 왜 그러냐면 이제 다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식으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꼭 틀려서가 아니라 내 말은 맞아도 자기가 들을 때 틀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하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사람은 자기는 항상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안 드는 말을 한 사람 뭐만 뭐라 그래요. 그래서 배신 한 사람은 잘못돼도 보세요. 놀라운 게 여기는요. 기근이 오잖아. 그 기근이. 여기는요. 풍년이 오잖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배신당했냐 안 당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지금 뭐 사람이 천만인이 나의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괜찮은 거고 천만인이 내 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수가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요. 요셉은 다 사람들은 누명을 씌우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함께잖아. 창세기 41장 41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스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배신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높여줍니다. 자, 이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 배신당한 억울함을 잘 새겨야 돼요. 이걸 억울하다고 해서 내 죽인다. 내 이 새끼들 내 죽인다. 이러면요. 여기 죽기 전에 여기부터 죽어. 사람들이 그걸 몰라. 아, 그걸 몰라. 그러면 안 돼. 왜냐? 나쁜 짓은 이 사람들이 했지만 이걸 죽인다고 계속 원수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이쪽이 암이 걸려야 되는데 이쪽이 걸려. 어? 여러분 착하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리는 게 아니오.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 더 걸려. 왜 착한 사람이 암이 더 걸리는 줄 아세요? 그 놈을 사쿠지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나쁜 짓을 안 하잖아. 나쁜 놈은 나쁜 짓을 하잖아. 나쁜 짓을 하니까 착한 사람이 당한 거잖아. 그걸 사쿠지 못하니까 그 놈을 막 깨먹다가 본인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원수도 사람이라. 예. 그러니까 요셉이 막 계속 원수 갚는다 하다가 아니 그러면 더 이제 더 비관을 했다고 해봅시다. 비관을 해서
그때가 17살 때거든. 17살 때. 17살 때 애굽에 은이십에 팔리고 26살 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하고 28살 때 술 맡은 관원장을 해서 그러고 30살 때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3년 걸려서 만약에 17살 때 애굽에 팔려가지고 요셉이 이런 놈의 세상 살아서 뭐 그런 자에 이런 빌어먹을 놈의 세상 남이 나를 팔았다면 이해하겠다. 어떻게 형제가 배신을 하냐 이해 하고 그냥 쥐약이나 먹고 죽어버렸다면 놀라지 마세요. 요셉이 비관해서 죽어버리면 110살까지 사르니까 93살을 없애버린 거예요. 93살을 날려버린 거예요. 총리를 날려버린 거예요. 총리 될 텐데 14년만 기다렸으면 그 다음에 가족 구원을 날린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총리가 안 됐으면 애굽에서 못 데려왔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날린 거예요. 솔직히 요셉이 이런 걸 알았을까? 그 생각 못했지. 오늘 여러분이 그걸 알면 자살하겠냐 그 말. 아우 진짜 사람들이 너무 몰라.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몰라. 몰랐지. 마찬가지라는 거야. 요셉이 자기가 살아서 민족을 태동시킨다는 걸 요셉이 알았겠냐 그 말이오. 몰랐지. 근데 사르니까 총리가 되고 여기까지는 꿈은 꿨으니까 알 수 있었지만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을 시켜서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국가를 형성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유능해도 요셉이 이걸 안 해놨으면 안 된다는 거지. 모세가 데리고 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오. 아무리 모세가 훌륭해도 이해가 되죠? 아, 역사라고 하는 게 한 텀 한 텀을 그렇게 이어가는구나. 그 역사의 한 텀을 저와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이 지금 해가고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누구요? 이승만. 이승만. 지금 18대 누구요? 박근혜. 참. 이제 여기 이제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이제 18대까지 왔단 말이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도 잘못한 것도 있어. 그렇지만 잘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물론 이제 지나고 나면 잘못한 것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잘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잘한 건 말도 안 하고 안 보고 그게 모든 것만 자꾸 부상을 시키냐. 나는 그 얘기요. 그러는 너는 뭘 잘했냐. 이제 뭐 남 얘기 안 하고 제 얘기 해볼게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어제 오고 이제 집회 오늘 이틀 동안에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나는 못 봤어. 근데 누가 신문을 보고 얘기하더라고. 신문에다 그렇게 기고를 했대. 이민 온 30년보다 목사님 부흥이 3일이 더 많이 웃었다고. 여러분 30년 동안 이민 생활에 그 고달픈 생활 속에 3일 동안이 30년보다 더 웃으면 된 거잖아. 그러면 잘한 거 아니오? 꼭 말을 해도 저 자식은 맨 웃기기만 해요. 아, 나 진짜 나도 하고 싶은 말 있어. 웃기기는 쉽냐? 어? 웃기기는 쉽냐고. 너 웃겨봐. 웃나? 왜 우리는 그렇게 말? 그러면 내가 솔직히 여러분 웃기기만 합니까? 이게 지금 내가 역사와 정치와 경제를 섭렵해 가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좋게 말할 줄을 잘 모르는. 난 가끔 그런 전화도 받아요. 경상도 쪽에서 그런 전화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장경동 목사님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뭔 말씀을 하세요?
밑도 끝도 없이 죄송하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말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웃기길래 왜 목사가 웃겨 쌌노? 그래서 좀 목사님을 좀 하지 않게 봤습니다. 근데 자세히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요. 내가 훌륭하더라는 거요. 그래서 자기가 죄송해서 전화한 거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흉봤다가 자기가 죄송했다가 그래. 내가 뭐라고 했냐고. 오늘 또 딱 우리 이제 저녁을 우리 장로님이 내서 밥을 먹는데 한 장로님이 그래 이제 자기 친구 장로님들 보고 오라고 전화를 했대요. 그때 이제 그 중에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왜 웃겨 쌌는 것 때문에 오라거나 뭐 그런. 근데 내가 하나만 충고를 드리는데 그냥 웃으세요. 내가 인생 살면서 그냥 웃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세요? 에? 에, 그냥 웃으세요. 꼭 웃어서도 웃고 그냥도 웃고 기가 막혀서도 웃고 바보같이도 웃고 그게 고단수요. 인생 심각하게 살 거 없어. 내가 살면서 내린 결론이야. 에?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응?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주님 보고 왜나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해? 거기다 얘기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노력하는 거요. 응. 살아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광고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망률 1등이 암이야. 암 환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암 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얼굴 떠올려봐. 공통점이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웃으면 일단 암은 잘 안 걸립니다. 그 증거가 미친 사람은 암이 안 걸려요.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웃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웃으면 암이 안 걸렸을 텐데 웃지 못하다 암이 걸려? 그 성경은 미쳐라 그런 말 없지. 항상 기뻐해라. 그럼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게 제정신이요? 내가 인생을 나름 깨닫고 터득은 게 그렇게 날 보고 뭐라 하거나 말거나 그래도 나는 또 웃길 거니까 그냥.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쫙 웃기잖아요? 다 웃을 것 같죠? 막 웃는 어떤 사람은. 그 웃음이 못 웃고. 웃음도 아무나 웃는 게 웃어버릇 해야 웃어지는 거예요. 배신한 사람은 잘못돼도 배신당한 사람은 잘못되지 않고 배신당한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그걸 가슴에 한으로 품지 마라. 왜? 너 먼저 죽으니까. 너 먼저 죽으니까. 압살롬도 보세요.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피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라. 18장 14절 이하에도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이 압살롬으로서 쳐 죽이니라. 배신한 사람은 비참하게 죽어도 배신당한 다윗은 오히려 더 잘 되지 않냐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요. 배신당하더라도 배신은 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 가룟유다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예? 때 예수를 반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니 저희 가로되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로 결국 자살하고 말하고 그래.
그게 배신한 사람의 말로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 당했지만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해 버리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뭐 살다가 억울하고 그 억울할 거 없어요. 그것이 다 상급이고 축복이고 내 그릇을 높여주는 거 키우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니 뭐 대통령이 누가 욕했다고 신경 쓰면 안 돼. 내가 볼 때 왜 그냥 욕하는 건 그 사람이 알아서 일이고 그냥 묵묵히 가는 거요. 묵묵히 가는 거요. 그냥 더 올라가서 경부 고속도로를 놀 때 난리 났었어요. 또 에이? 맞아요, 들려요. 경부 고속도로 놀 때 뭐 월남에서 흘린 피로 도로에 깔았다는 둥 어땠다는 둥 뭐 엄청 반대했어. 그러면 그렇게 반대한다고 안 깔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나라가 어떻게 됐겠냐고 지금. 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반대할수록 해야 돼. 이거 지금 그런 형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반대할수록 밀고 나가야 되는 일을 만들면 안 되잖아. 반대하면 안 해야 되고 찬성은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반대를 하니까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면 적어도 그때 그걸 반대한 분들은 사과를 해주면 좋겠어. 내가 생각이 짧아서 좀 그런 반대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거 아름답잖아. 근데 우리는 반대는 하는데 사과는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잘 됐으면 사과할 줄 알아야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정식으로 사과한 거죠. 멋있잖아. 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로 해도 되는 걸 당신한테 화낸 거 미안해. 그럼 왜 목사는 아내한테 화를 내냐? 나만 낸 게 아닐 거야, 아마. 목사님 화낸 적 없어요? 많지? 예, 많대잖아, 여기도. 그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뭐냐? 목사는 교인한테 화를 못 냅니다. 목사가 교인한테 화내면 교인 나가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다 참았다가 유일하게 안 참아도 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내예요. 왜? 아내는 아무리 화내도 안 떠나. 나도 어디 돌출구가 있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은 목사가 시킨 게 아니고 사모가 시킨 거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모님들을 위한 박수 좀 쳐줘. 응. 그걸 사람들은 잘 몰라. 뭐 목사가 잘해서 부흥된 줄 알아. 아니요, 그건 모르는 소리고 다 사모님 내조 때문에 잘된 거예요. 그래서 다 잘된 것 사모님이 잘한 거고 다 잘못된 것도 사모님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 가정에 훌륭한 사람은 여자 한 명밖에 없어. 남자는 다 허당이야. 나도 남자지만 다 봐요, 성경에도. 아담 허당이야, 이거. 아담 보여, 이거. 부인이 선악과 따먹고 오는 것도 모르고, 뭐, 형이 동생 패 죽이는 것도 모르고, 뭐, 어? 뭐, 이삭 허당이야, 이거. 허당. 아브라함, 아이고, 허당이야, 아브라함. 마누라가 또 여자 집어 넣는다고 데리고 자요, 또 아주 뭐, 그냥 다 허당이야. 근데 다 된 집마다 여자들이 다 훌륭해서.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 잘 들어와야 된다는 말은 있어도 남자 잘 들여야 된다는 말은 없잖아. 왜? 어차피 허당이니까. 그죠? 그냥 남자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 뭐요?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돈만 벌어다 주면 돼. 그런데 여자가 잘못하면 집안이 어려워지고 여자가 잘하면 집안이 견고하게 서가는 거야. 여러분, 남편 의사가 좋은 직업이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잘 벌어다 줘도 여자가 살림 못하면 의사가 남의 새 살아서 병원하고 여자가 야무지면 자기 병원에서 병원하고 그래. 자기 건물에서 병원하고. 그게 남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다 여자에게 달려있어. 이런 내 말이 꼭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 그렇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알잖아. 응? 여자가 잘해. 그래서 나는 어디 가든지 얘기해. 사람들은 다 그래. 참, 장경동 목사 사모님은 얼마나 좋까? 다 사모님이 시집 잘 왔다고 그래. 그거 몰라서 그래.
아는 사람은 다 내가 장가를 잘 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편안해, 이게 두루두루. 그리고 또 사실이고. 할렐루야.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집안이 편안하지. 다 그려, 이 작거다! 너 시집 잘 왔다고! 그러면 여자가, 그래요, 시집 잘, 그럴 여자 없습니다. 시집 잘, 시집 잘, 어이다. 여보, 다 내가 장가 잘 들었다고 그래. 아이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반찬이 틀려져, 반찬이. 가론 유다가 잘못해놓고 팍 자살해서 죽어버려. 자, 오히려 다윗 보세요, 다윗. 아, 얼마나 멋진가. 시편 23편 5절 보세요. 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나. 아, 어쩌면 기도를 저렇게 멋있게 하냐. 다윗은 대단한 분이요. 다윗의 원수가 누구요, 지금? 어? 사울이잖아. 사울. 사울. 예. 근데 보통 사람은 하나님 저런 원수를 어떻게 조치해 주옵소서 그럴 거 아니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사울이 보는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발라달라. 원수 목전에서 왕을 세워달라. 아, 너무 대단해. 여러분, 원수는 제거하는 게 아니요. 그 원수를 놔도 그 앞에서 잘 되는 거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 취할 자세라 이거지. 이해가 됐어요? 예. 네. 자, 그렇다면 그 배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하냐? 배신자에게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원수가 멸하는 걸 기뻐하지 마십시오. 원수 목전에서 내가 잘 되는 걸 기뻐하십시오.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뭔 말만 해도 이 말이 이렇게 멋있냐. 금방 한 대로 해봐봐. 시작. 여러분은 미칠 일은 없겠어. 내가 보니까. 왜? 다 잊어버려서 미칠 것이 있어야지. 목사님은 참 목회가 편하겠어요. 왜? 한 주만 지나면 뭔 얘기를 했는지 뭐 전혀 기억이 안 나니. 그리고 아주 여러분은 장점이 있어. 다 잊어버리고 계속 웃기만 해. 아주 훌륭해. 그러니까 그냥 딴 건 다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웃기만 해. 아주 리액션이 좋아. 리액션이. 여러분이 잊어버리니까 나도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끝까지 사랑으로.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이 요셉이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세상에 분명히 팔아버렸는데 팔았다고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해석을 왜 이렇게 잘하냐. 요셉같이 해석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얼마나 칭찬해야 될까? 근데 우리는 꼭 가룟 유다 같이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요셉 같이 해석을 안 하고.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대한민국 4,348년 역사 속에 그러면 잘한 사람이 누구요? 아, 얘기해봐봐. 잘한 사람이 누구요? 1등 이순신이야. 이순신. 일단 이순신 장군 위에서 박수 좀 쳐. 그 이순신 장군이 1등인데 내가 1등인 걸 어떻게 아냐? 이것 때문에 알아. 전국을 다녀보니까 폐교된 학교에도 이순신 장군 동상은 서 있어. 없어, 학생은 하나도. 폐교됐어.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이순신 장군 혼자 학교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동상이 제일 많은 분이 누구요? 그런데 그 이순신이 살았을 때는 감옥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 나라의 역사예요. 최고로 훌륭한 이순신을 감옥 보내면 나머지 삼순신, 사순신, 오순신은 어떻게? 그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역사가 되풀이되는 건 아니냐. 나는 지나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무슨 뭐 나라를 막 팔아먹으려고 했다든지 뭐 그런 엄청난 잘못을 했다면 몰라도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시 추론해서 그렇게 물어뜯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그거는 잘한 게 아니다.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도 또 뒤져보면 왜 모든 것이 없겠어. 뭔가 뒤져보면 모든 것이 있겠지.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물어뜯어서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야. 그냥 대체적으로 잘하면 잘한 거지. 할렐루야. 배신한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합니까? 끝까지 사랑으로. 그래서 당신의 피를 주잖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다 받아 마셔라. 그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받아 마셔라. 너는 말고 이 자식아. 보통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받아 마셔라. 그게 뭘 의미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나는 오늘 여러분 세상 살면서 꼭 배신하는 일 하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배신하고 잘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남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때의 마음은 괴롭고 힘들어도 끝까지 사랑으로 이기시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속 썩다가 내 인생이 무너져버리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배신을 한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배신했다고 느껴질 때 꼭 회개하십시오. 탕자가 왜 훌륭합니까? 딱 한 가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가 그렇게 많은데 기회를 놓쳐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배신자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걸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 다윗도 하나님을 배신한 때가 있었어요. 회개하고 회복됐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한 때가 있었어요. 회개하고 회복됐죠. 아마 모르긴 해도 제 삶에 왜 그런 모습이 없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더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눈을 감은 채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다 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어려움 겪은 적은 없었습니까? 혹시 그 사람을 지금도 용서 못하고 마음에 하늘을 품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를 용서한다고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더 큰 문제는 내가 살면서 남을 배신한 적은 없나요? 그 사람에게 꼭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 잘못을 고할 때 주님은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탕자를 맞이해 준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길게도 안 합니다. 한 2분 동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고